일본에서 할 거는 마약 전부다 그들이 잡아요. 일본한테 무린당했는데 또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힘으로 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한 말씀 있어요. 나는 기자들하고 한 분이다. 빈건희 여사하고 아직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임세은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의 소리 특별 취재 대단한 김건희 편의 보도 진행을 이렇게 맡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 옆에는 이번 취재를 진행한 서울의 소리의 이명수 기자 그리고 박성태 PD 이렇게 나와 계십니다. 먼저 이명수 기자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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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물로 먹고 사는 박성태 PD입니다. 아무도 네. 동의를 안 하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지나가고요. 지나가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대충을 제가 듣긴 들었는데요. 일단 김건희 씨 논문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특종급 보도다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취재인지 기자님이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김건희 씨 젊었을 때 20, 30대 행적을 누구보다 잘 아는 친척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같은 아파트에 또 살았어요. 같은 아파트에 살았고 김건희 씨는 이제 그 아파트 2층에 살았고 네. 그 친척은 8층에 살았고 김건희 씨하고 3살 차이 나고 나이대도 비슷하고 네, 그래서 네. 누구보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를 취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기자님은 김건희 씨의 친척은 또 어떻게 알고 어떻게 취재를 하신 건가요? 그분이 친척인지 어떻게 알고? 지금 총 이제 제가 그 친척분하고 통화한 게 한 시간으로 따지면 한 12시 정도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네. 녹취록 보니까. 추후에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아. 예, 지금은 어떻게 취재했다. 네. 그 뭐 영업비밀이고요. 예, 추후에 어떻게 취재했는지 다 공개될 겁니다. 네. 지금은 무조건 감춰야 돼. 네. 공개하면 안 돼. 이것도 막 고소고발 막 들어와. 그런가요? 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한테 좀 귀뜸 한번 해주시고요. 네. 일단은 내용이 상당히 이렇게 방대하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매주 그러니까 주말 토요일 일요일 저희가 한 달 동안 이틀씩 이렇게 방송을 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첫 방송인데 오늘 방송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김건희 그 박사 논문에 관한 내용인데요. 네. 그 박사 논문 뭐 몇 편 있는데 네. 다 허접해요. 아니 그 네. 유지 논문부터 시작해서 있잖아요. 전부 다 우리가 분석합니다. 그래서 근데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은 그동안 얘기가 계속 많이 되어왔던 거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논문 표절 국민 검증단 거기서 이제 조사해서 또 다 발표를 했는데. 뭐 또 다른 게 있나요? 뭐 표절만 갖고 얘기를 하면 네.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네. 교수님들이 다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네. 표절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갔어요. 이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이번 대필권이 나와요, 대필까지. 네. 네, 이번 취재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네. 네, 표절을 넘어서 대필 네, 의혹으로 취재했습니다. 자, 임시현 소장님은 네, 네. 김건희 씨가 직접 논문을 썼거나 네. 아니면 표절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표절이라 하니까 표절은 뭐 본인이 어쨌든 약간의 그 본인이 수긍을 한 내용이고 네. 대필까지는 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대필이면 누가 대신 써줬다 이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누가 대필 자기가 대필했어요 얘기하자는 이상은 네. 대필자 찾기는 그렇죠. 굉장히 힘들죠. 예. 그런 취재가 여태까지 있었나요? 뭐 표절 얘기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대필은 그렇죠. 근데 보니까 이 표절로 좀 넘어가면 김건희 수준을 좀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쉽게 말해서 요즘 노래 표절 많이 하잖아요. 네. 노래를 표절하려면 기본적으로 노래를 잘 부르거나 네. 뭐 작곡을 할 줄 알아야 돼. 피아노를 칠 줄 알아야 돼. 네. 근데 김건희 보면은
논문을 쓸 수 있는 실력이라 되는지 수준이 정말 의심스러워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죠, 우리가.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유지 논문이라고 아까 불리는데 그 유지 것만 봐도 좀 되게 충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수준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게 또 기본이 안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일단 좀 여러 가지 정황들이 다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예. 네, 오늘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이명수 기자가 리포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이제 지상파 못지않죠. 저희가 100만이 구독자가 넘습니다. 그래서 따로 단독 보도 리포트를 만들었고요. 일단 첫 보도를 보시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명수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이른바 유지 논문을 비롯해 김건희 씨의 논문들의 표절이 심각하다는 사실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표절을 김건희 씨가 직접 했을까? 이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표절도 뭘 알아야 할 수 있잖아요. 저보고 논문 표절하러 가면 전 못합니다.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였을 거다. 누군가 대신 써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논문 대필 의심자를 추적했고 찾았습니다. 김건희 씨의 젊었을 때 행적을 가족보다 더 잘 아는 A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A씨로부터 김건희 씨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A씨라는 사람은 당시 김건희 씨의 남자친구가 논문 작성을 도와줬다고 말했습니다. 대필은 대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같이 도와준다고는 얘기했었지. 네, 집에 와서 같이 했었으니까. 아, 그 건희 누나가 얘기한 거야? 네. 아, 건희 누나가 나 논문 쓰는데 도와주는 친구라고. 도와준다고, 같이 도와준다고. 예, 예. 그 얘기는 했는데 뭐. 집에 와서 같이 논문 썼다고 합니다. 김건희 씨가 당시 살던 가락동 대란 아파트에 놀러 왔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그 대란 아파트? 그치, 나는 그때 그거였지. 아, 대란 아파트 와서 사귄 사이지, 김현? 그 양검사 만날 때도 사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남자친구지. 어, 남자친구고, 그러면서 이제 양검사도 만나고.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가 김건희 씨가 살던 대란 아파트에 놀러 와서 논문 작성을 도와줬고 이 사실을 김건희 씨가 직접 A씨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A씨는 이 남자친구가 대련 아파트에 놀러온 걸 직접 본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 봤나? 두 번 봤나? 네. 근데 나랑 동갑인데 명신이하고 이제 반말을 하더라고. 아, 그 남자가 누나하고 동갑이야? 예. 네. 아, 그러면 보자. 세 살 차이 연하하고 사귄 거네? 그치. 이렇게도 만나고 저렇게도 만났나 보지. 대단하다고 그랬지. 그 남자애는 꿈대장인 거였어. 누나, 솔직하게 그 누나도 저기 건희 누나 잘하니까 그 논문 쓸 능력은 안 되는 사람이지. 뭘 누나? 당연하지. 뭘 누나? 어, 그렇지. 남자친구가 김건희 씨보다 3살 연하라고 하네요. 자, 이 남자친구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뉴스를 유심히 보셨다면 알 수 있는 사람인데요. 그는 H컬처 대표 홍석화 씨입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을 증언했던 사람입니다. 홍 씨에게 대련 아파트에 방문한 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솔직하게 대표님한테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김건희 씨 어디 사는 거 혹시 아시죠? 그 당시에 어디 살았던? 예, 예. 그거는 뭐 다른 기사나 거기서도 나갔는데요. 예. 저도 그러고 저희 직원들도 네, 많이 갔었어요. 네. 그리고 뭐 저희 직원들이 따로 간 적도 있고. 네. 대련 아파트도 출입하셨다는 거네요. 어디요? 그 김건희 씨가 그 당시에 살았던 대련 아파트 있잖아요. 가락동. 아니요. 저희 아크로비스타를 저희 직원들이랑 간 거죠. 아, 그럼 대련 아파트는 한 번도 간 적이 없나요? 대련 아파트는 모르겠는데요. 그런가요? 아, 대련 아파트 간 적이 없다 이거죠.
네네. 확인된 거를 제가 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표님 대련 아파트 출입 자주 하셨잖아요. 김건희 씨하고 그냥 그러니까 그그 회사 아니요 아니요 그 자체도 뭔가를 이상한 쪽으로 지금 엮으려고 하시는 거를 엮는 제가 거 아니라니까요. 저는 김건희 씨한테 이만큼도 엮이고 싶지 않아요. 아, 김건희 씨한테 엮이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거를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엮이는 게 아니죠. 대련 아파트 출입한 거 제가 알고, 출입은 모르겠고요. 네. 네, 제가 거기 산다는 것도 지금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기억이 나는 건데. 말이 바뀌죠? 대련 아파트를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에 또 기억이 난다는데요. 홍석하 씨가 김건희 논문을 대필해 준건 사실일까요? 저희가 대필 의혹 제기한 이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 저 좀 놀랐는데요. 네. 그러면 저 취재에 의하면 당시에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가 어떻게 보면 논문을 함께 써준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좀 삶의 패턴이 저는 비슷한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저분의 그 친척의 말 가지고 어떻게 그분을 찾으셨어요? 그 홍석하 씨랑 예. 제가 그 친척 A씨로부터 작년에 말입니다. 그 표절 관련해서 뭐 국민검증장 교수님들이 막 검증하고 그랬잖아요. 그 떠들썩했잖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뭐저 기획된 것도 아닙니다. 아, 이분 그 친척 A씨와 통화하면서 이거 물어봐야지 또한 것도 아닌데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냥 편하게. 근데 대필 의혹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아니, 대필이라는 게 표절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김건희 씨 논문 표절이 그 뭐예요? 딱 물었는데 대필 의혹 그때 얘기도 안 했어요? 바로 이제 아니야 그 남자 친구가 해줬어. 이게 바로 이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거기서 제가 어? 대필자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분이 저한테 이제 바로 물었죠. 이름이 뭐냐? 그분 또한 20년 이상 지난 거니까 이름을 잊어버린 거죠. 네. 홍 씨다. 학교는 홍대 나왔다. 키도 크다. 핸섬하게 생겼다. 윤석열하고 틀리게 생겼다. 윤석열 스타일은 아니다. 이게 웃기면 안 단서를 준 되는데. 거예요. 예. 그래서 아 그래요? 하면서 이제 아 대필자가 있다는 거지. 남친구가 해줬다는 거지. 아 이제 해서 이거를 대필자 찾아야 되겠다. 아 이제 어떻게 지시하면 되지? 홍대 쪽으로 가? 하다가 계속 이제 관련된 인물들, 김건희 씨 주변의 인물들 보다가 아, 이 사람이 작년 국회 교육이 네. 국감 증인으로 나온 거예요. 네. 아빠 힘내 써 있는 거. 네, 그 마스크 딱 썼길래 오전 질의 때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네. 그래서 뭐 저기 매스컴 많이 나왔는데 하다가 그냥 지나쳤다가 오후 질의 때 보니까 마스크 벗은 모습을 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분 아닐까? 홍석하? 홍씨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 양력을 찾았죠. 네. 그러니까 홍대 나온 거예요. 아, 이 사람이다. 해서 이제 드디어 찾았다. 찾았다. 그럼 그 친척분이 이분 맞다고 하던가요? 국감 때 나온 사진을 안 보내줬어요. 아니, 네. 마스크 쓴 사진을 보여주고 네. 이 사람이 아 모르겠다. 그래서 홍석하 씨가 30대 때 찍었던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거를 이제 사진을 그때하고 비슷하니까 네. 그래서 그 사진을 영상을 캡처해서 보내줬어요. 친척 A씨한테? 예, 친척 A씨한테 예. 문자로 보내주고 네. 한두 시간 있다가 연락이 오더라고요. 뭐라던가요? 명수 씨 대단하다. 어떻게 찾았어? 맞대요? 이 사람 맞다고. 아. 네, 그러더라고요. 궁금한 게 그래서 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하나씩 보면 어쨌든 당시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그분이 집에 놀러 왔다는 거잖아요. 그 아파트가 송파구 가락동 대련 아파트 그런 그거라는 거죠, 그러면? 네, 그뭐 대련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락동에 있는 대련 아파트 저도 한번 저기 여러 차례 한번 가봤긴 했는데요. 뭐 매스컴에도 좀 많이 나왔고 네. 양재택 검사랑 들락날락 했던 아파트고 그 유명한 그렇죠. 그래서 그럼 그분이 이제 놀러를 막 예를 들어 홍석하 씨가 왔다는 그렇죠. 거예요? 왔을 때한두 번으로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친척 A씨가. 그러면 그 친척분 A씨, 그분이 이제 홍석화 씨가 김건희 씨의 논문을 같이 도와줬다 이런 거는 뭐 직접 보시고 하신 건가요? 아니, 김건희 씨가 직접 얘기를 도와주는 친구다고 얘기를 한 친척 거죠. A씨한테? 네. 아.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친척 A씨한테 뭐 그렇겠죠. 여자 사이버 봤으니까 쟤 누구야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나 논문 도와주는 친구야. 네, 그렇게 듣고 나한테 저한테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몇 번 보고 이제 기억이 난 거죠. 그 친척분은. 그렇죠. 참 흥미진진하네요. 지난번에 그 국감 때, 그러니까 마스크에 아빠 힘내라고 써 있는 게 저도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사람이었다는 게 저는 매우 좀 놀랐습니다. 또 뭐 A 씨가 또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인물도 좋다. 나한테는 좀 비교가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키도 크다. 네. 뭐 키도 나한테도 비교가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뭐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실제로 봐도 뭐 그렇다고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김건희보다 3, 4살 연하다 이렇게 딱 특정을 했어요. 근데 또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이 논문 대필 이야기는 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자기 특허를 논문 쓰라고 내줬다 뭐 이런 얘기만 했었던 거 아닌가요? 자, 뭐 김건희 박사 논문 그 유지 논문이죠. 근데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것저것 막 베꼈어요. 점치 블로그도 맞아요. 베끼고 뭐 레포트도 베끼고 다 베꼈어. 그게 논문이라고 평할 수도 없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베낀 게 홍석화 씨의 특허예요. 홍석화 씨가 막 쓰라고 했다. 국감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뭐 우리가 그 논문을 봤을 때 이것저것 그렇게 너무 막 베끼는 논문을 본 적은 없어요. 이게 표절 수준이 아니야. 거의 복사 수준이야. 그래서 이슈가 많이 됐죠. 그래도 근데 묻혔어. 그러고 나서 뭐 특별히 새로운 증거라든가 새로운 팩트가 드러난 게 없어서 이게 수면 밑으로 가라앉나? 이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홍석화 씨가 본인 특허를 김건희 씨한테 내줬다는 거죠? 네네. 논문을 쓰라고? 네. 특허를 그냥 다 준 거예요. 알아서 써라. 쓰라고? 그런데 그마저도 이걸 홍석화 씨가 예를 들면 대필로 써준 거다.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거죠. 갖고 있으신 거죠? 단순히 뭐 특허만 준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김건희 논문에 개입해서 A부터 Z까지 다 대필해 준 게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 아까 얘기 중에 또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또 저도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만 그분, 그 홍석화 씨란 분을 사귀고 있을 때 양재택 검사도 사귀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친척분이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이 부분은? 김건희 씨가 이제 홍석화 씨 만난 거를 보니까 최소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사귄 것 같더라고요. 그 시점에 또 양재택 검사하고도 06년도, 08년도쯤에 우리가 좀 취재한 부분에서도 겹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친척 A씨 말이 되게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뭐 결혼도 뭐 비슷하네 했다는. 제가 이거는 뭐 중요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김건희 씨가 그 두 번째 결혼을 두 번째 결혼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2012년도 3월 제가 알기로는 3월 11일 날 했거든요. 근데 지금 홍석화 씨도 이제 그 해에 12월 달쯤에 결혼했더라고요. 이거는 뭐 중요한 팩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이게 뭐 이 취재 내용을 볼수록 좀 많이 놀랍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이명수 기자님의 그 끈질긴 취재 덕분에 이제 이게 드러난 거고요. 뭐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저는 또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앞에 리포트에서도 이제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마 그 취재 내용에 대해서 그만큼 좀 자신이 있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도 대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필이 이제 해준 사람까지 찾았는데 뭐 더 할 얘기가 있나요, 근데? 뭐 이제 시작이에요. 파도 괴담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끝이 없어. 지금까지 내용은 김건희 씨의 그 친척 A 씨가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이명수 기자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사실 뭐 이것만 갖고는 단정 짓거나 세게 뭐 대필 의혹을 제기하기엔 좀 무리가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게 뭐 저분의 말에 의해서만 우리가 판단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 분의 말에 의하면 당시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대필해줬다 뭐 요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데 이게 근거가 뭐냐 하면 좀 부족해요. 저는 항상 이제 이 대통령실이나 이쪽 김건희 씨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면
맨날 뭐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말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이었어요. 음모론으로 막 몰아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또 좀 걱정이 되는 게 이 건으로 이제 이명수 기자님이 또 구속이 예. 되거나 이런 예. 건 아닌가 싶은데요. 또 그 김건희 씨 7시간 녹취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때 터트렸는데 그 당시에 이제 또 김건희 여사의 이제 친척과 관련된 걸 또 터트려서 그 당시에 또 이제 김건희 씨가 뭐 가만 안 두겠다 또 그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가만 안 놔두면 어떡하나요? 네. 뭐, 뭐 그런 구속 같은 거는 뭐 두렵지 않고요. 네. 일단은 뭐 최악으로 가봤자 구속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뭐 죽는 것도 아니고 예. 그게 두려움 같은 건 없습니다. 네. 이명수 기자가 뭐 이 건으로 구속이 되면 우리 진영에 제가 펌프질 좀 할게요. 네. 21세기 독립투사가 되는 겁니다. 한번 갔다 와. 한번 갔다 와. 우리 독립투사 만들어줄게. 영웅 만들어줄게. 네. 아 근데 제가 가끔씩 제가 1년 동안 뭐 우리 진영 쪽 기자들 또 반대쪽 사람들도 이렇게 제가 만나는데요. 뭐 두렵지 않냐 그런 얘기 좀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최근에 한 며칠 전에 지금 우리 그 저기 윤석열 쪽 지금 좀 높으신 분이죠. 그분이 왜 윤석열 김건희 쪽에서 서울에서는 가만 놔두지 이명수로 왜 가만 놔두지 그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예. 하여튼 뭐 갔다 오라는 얘기 농담이고 갔다 오면 안 되죠. 앞으로도 뭐 엄청나게 단독 특종을 많이 더 틀어야 되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 뭐 저희가 뭐 근거도 없이 음모론으로 막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 나름대로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네. 저도 같이 개입하고 있지만 치열하게 목숨 걸고 취재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논문 대필자가 누구냐? 이게 핵심 내용이었는데 이제부터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대필해 준 게 정말 맞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 분석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네. 저도 이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궁금했던 부분이 있는데 조금 이제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 박성태 PD님께서 리포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태 PD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김건희 씨의 친척 A씨가 논문 대필 의심자로 H컬처 대표 홍석화 씨를 지목했는데요. 그런데 김건희 씨 논문이 대필됐다고 의심하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김건희 씨 논문 표절 국민 검증단의 교수들입니다. 지난해 국민 검증단의 교수들이 김건희의 논문 네 편 모두 표절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발표한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국민검증단은 저와 마찬가지로 김건희 씨가 직접 박사 논문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 표절도 직접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의심을 갖고 대필자를 추적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필 의심자를 찾았습니다. 국민검증단 교수들이 찾아낸 사람은 누굴까요? 놀랍게도 홍석화 씨였습니다. A씨가 지목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소름이 돋았는데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정말 신기하죠. 교수들이 홍 씨를 김건희 씨의 논문 대필 의심자로 지목한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국민대 박사 논문은 점집 블로그와 홍보글을 논문 여러 군데다 복붙한 것으로 유명하죠. 논문과 점집 블로그를 지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각각의 가지고 있는 운이 다르다고 한다. 그 운, 즉 사주란 사람의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 네 가지의 기둥을 뜻하며
자, 이 정도면 컨트롤 C, 컨트롤 V한 수준인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해피 캠퍼스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요. 대학생들이 과제나 레포트 작성할 때 참고하고 있죠. 그런데 김건희 씨는 이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주역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레포트를 자신의 박사 논문에 복붙했습니다. 인터넷에서 1,000원만 결제하면 내려받을 수 있는 학부생들 레포트 참고용 자료를 뺏겨서 박사 논문을 썼다는 사실을 확인한 교수들은 놀라워서 잘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논문 국민검증단 교수들은 바로 이 기괴한 표절 방식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홍석화 씨의 2006년 석사 논문이 김건희 논문과 똑같은 방식으로 표절됐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마땡이라는 필명을 쓰는 개인의 블로그입니다. 옆에는 홍석화 씨의 석사 논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내에 클레이 애니메이션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중반 영국 아드만 스튜디오의 웰리스 앤 그로밋이 국내에 보급되면서부터이다. 이 때문에 광고 제작자들이 선호하는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기도 했다. 그나마 몇몇 스튜디오를 제외하고는 학생 시절 동아리 활동에서 비롯된 벤처 기업이기 때문에 인력 변동도 잦은 편이다. 복사해서 붙이기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블로그 내용을 그대로 베꼈습니다. 홍 씨 논문 첫 페이지를 볼까요? 각주 1을 보면 디지털 기술 발전에 의한 문화 컨텐츠 제작 구조의 변화라는 제목의 한국방송개발원의 2000년도 학술 자료를 참조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한국방송개발원의 자료가 아니었어요. 레포트 월드에서 1,000원을 결제하고 내려받을 수 있는 5장짜리 레포트 참고용 자료였습니다. 개인 블로그를 베끼고 학부생들을 위한 레포트 월드나 해피 캠퍼스를 참고하는 수법이 김건희 씨와 홍석화 씨의 논문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증단 교수들은 이런 논문 표절 수법은 이 둘 말고는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검증단 교수들이 홍 씨가 김건희 박사 논문을 대신 써줬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검증단 교수들은 어떻게 대필 의심자로 홍 씨를 지목하고 그의 논문을 분석해볼 생각을 했을까요? 김건희와 홍석화 씨 관계는 이게 전부일까요? 좀 말이 안 나오네요. 저는 진짜 이거 예전에 봤을 때 점집 블로그 얘기가 한참 나왔을 때 근데 참 저 표절도 어떻게 참 아 이거 신박하게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좀 매우 황당했었는데 근데 뭐 이런 표절이 있냐 어떻게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저렇게 쓰는 사람이 김건희 씨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분이 홍석화 씨다. 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 또 그 두 분은 뭐 연인 관계가 아니었냐 뭐 하는 그런 의심의 정황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국민권민당 교수님들이 네네. 또 홍석화 씨 석사 논문을 또 검증했잖아요. 예, 예. 그 방식이 비슷하다. 와, 그 얘기 듣고 나서 아 이제 보도 할 수 있겠구나. 그냥 그 친척 A 씨 얘기로만 들으면 그냥 유튜버들 그냥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우리 그 교수 다단들이 네. 이게 또 검증해 줘가지고 예. 방식이 똑같다. 똑같다. 아. 이제 보도할 수 있겠구나. 굉장히 기뻤습니다. 아, 확신이 들었죠. 네, 네. 하여튼 뭐 내용을 보면 우연의 일치가 두 번씩이나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번 벼락 맞을 확률도 굉장히 드문데 두 번씩이나 맞은 거야. 그럼 뭐 이 가능성이 있는 거지. 자, 김건희 친척 A씨가 홍석화 씨를 대필 의심자로 지목을 했는데 때마침 네. 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검증단 교수들도 홍 씨를 대필 의심자로 지목을 했어요. 네. 또 표절 수법이 아주 동일합니다. 네. 개인 블로그 그리고 해피 캠퍼스나 뭐 레포트 월드라든가 이런 학생들의 레포트 참고용 사이트 자료까지 베꼈어요. 네. 근데 이건 굉장히 극히 없는 경우, 드문 경우예요. 그렇습니다. 아까 우희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석사나 박사학위 논문을 블로그를 베낀다든가 레포트 월드를 참고한다든가 이런 걸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강력하게 홍석화 씨가 김건희 씨 논문을 대필해 주지 않았을까 우리가 의심을 하는 거죠. 네. 저도 이제 사실 이거를 오늘 여기서 처음 보는데 뭐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이제 이런 게 취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만 이렇게 막 해서 베끼는 게 취재가 아니라 이제 직접 이제 알아보시고 확인까지 이제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네. 뭐 이런 취재는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네. 저는 누가 뭐 숟가락 하나 올렸다 그랬죠. 네. 저 숟가락도 안 올렸습니다. 침만 네. 발랐어. 네. 하여튼 이명수 기자가 웬만하면 공중파 기자라든가 아니면 지면 기자들보다 100배, 1000배, 제가 보기엔 천만 배 정도 나아. 네. 공중파 기자들 사이에서도 우리 이명수 기자를 정말 정말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뭐 고급 정보 없냐, 소스 없냐라고 매일 전화가 옆에 있으면 술 한잔 먹자고 그게 지금 이명수 기자예요. 아, 그래서 저는 이명수 기자님 한동안 계속 이제 좀 안 보이셔가지고 뭐 하나 싶으셨는데 했는데 이 큰 거 한 방을 또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네. 일단은 취재 어떻게 하셨는지 나중에 그 친척분들과의 이런 내용들도 좀. 어떻게 예. 하셨는지 이제 비하인드를 한번 알려주시고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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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면 김건희 씨와 홍석화 씨 그 두 분 다, 둘 사람 다 이제 개인 블로그를 어떻게 보면 베끼는 신박한 방식으로 이제 이걸 표절했다는 건데 그걸 완전 똑같이 베낀 건가요? 그러면? 완전히 뭐 베끼거나 복붙한 건 아닌데 네. 거의 뭐 복붙한 수준에 가까워요. 네. 복붙이라는 단어가 사실 이런 데 쓰이면 안 되는데 예. 이 표절이라는 단어가 거의 비슷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앞에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문장이 거의 일치해요. 마지막에 소수로 그 정도만 살짝 바꾼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블로그를 베꼈다는 그 점집 블로그를 베꼈다는 것도 되게 황당한데 그 대학생들이 주로 본인들이 쓴 레포트를 올리는 데잖아요. 해피캠퍼스라는 데가. 그 학부생들이 이제 보통 과제할 때 참고하거나 뭐 이런 데인데 아니 어떻게 그거를 베껴서 석사, 박사를 딸 수 있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검증단 교수들도 뭐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 이 부분이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네. 아연실색한 부분입니다. 네. 표절을 해도 보통은 이제 알아채지 못하게 굉장히 정성스럽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해요. 네. 그래야 통과가 되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허접하게 쓴 논문이 통과가 됐는지, 이게 어떻게 검증해서 걸러지지가 않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꼼수를 쓴 거예요. 아. 표절을 피해가는 방법을 이들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게 어떤 방법인가요? 자, 카피킬러라는 네. 그 표절을 잡아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제가 뭐 석사, 박사 논문을 딴 적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 표절을 잡아낼 수 있는 그 카피킬러를 속였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검증하는 걸 속였다고요? 네, 검증하는 네. 프로그램을. 예, 예. 네,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네. 자, 카피킬러가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네, 네. 그 기존에 있었던 심사 대상의 학위 논문들을 네. 같이 비교 분석을 해요. 그런데 블로그나 네. 학생들 레포터링 참고용 사이트에 있는 자료들은 카피킬러 검증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카피킬러를 속였다. 꼼수를 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설마 이런 블로그나 그 레포트 월드나 이런 데 내용으로 이런 논문을 쓸 거라고 그 전혀 이거는 예측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건 아예 그 카피킬러라는 데 데이터 자체가 없다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죠. 데이터 자체가 없죠. 야, 그 우희정 교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네. 석사 논문이라든가 박사 논문 검증할 때 뭐 레포트 월드나 아니면 뭐 블로그를 참조하는 건 보지도 못했다. 듣지도 못했다. 연구 경력 30년인데 네. 정말 정말 신박한 경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노리고 이걸 또 쓴 건가 하는 그런 의심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네. 하여튼 논문 같지가 않아요. 그냥 차라리 뭐 다른 논문을 표절했으면 좀 우리가 뭐 정성을 들였다 성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카피킬러를 돌려봐도 어느 논문을 벗겼는지 전혀 안 나왔잖아요. 그냥 냄새는 나 연기는 나 근데 뭘 표절했는지 잘 몰라. 그래서 교수들이 너무 답답해서 분명히 이거는 본인이 쓴 게 아니다. 네.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를 다 인터넷을 찾아서 구글링해서 검색을 해보고 그래서 찾아낸 겁니다. 자 내용은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있지만 진짜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검증단 교수님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주셨어요. 네,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간 또 있을 텐데 저녁이나 주말에 여가 시간 빼가면서 예, 이 논문 검증에 그 어두운 데서 이제 해주신 우리 그 교수님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 리포터가 남았는데요. 이거 나가면 소장님이나 우리를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요. 아니 뭔데 대통령실에서 아직 끝난 게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네. 자 김건희와 홍석화의 정말 이상한 관계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이걸 보면 김건희가 참 일관되게 한결같은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일관되게 살았다. 뭐 저는 딱 와닿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뭐 기대가 큽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리포트 마저 보시겠습니다. H컬처 대표 홍석화 씨와 김건희 씨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입장에서 홍석화 씨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는데요. 젊은 시절 경력 대부분을 홍석화 씨의 도움을 받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봤듯이 홍석화 씨는 김건희 씨 논문 작성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두 번째로 홍석화 씨가 대표로 있는 H컬처의 근무 경력을 허위로 만들어줬습니다. 김건희 씨는 수년간 H컬처의 직원과 감사로 재직한 것으로 돼 있었는데요. 하지만 김건희 씨는 H컬처에 제대로 출근한 적도 봉급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홍석화 씨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나중에 김건희 씨는 이제 나중에 정직원으로 들어왔는데 회사는 잘 안 나왔죠. 네. 그리고 저희도 안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네, 큰 뭐 부정적인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네. 그리고 저희 김건희 씨는 저희가 월급도 잘 안 줬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랑 왜 멀어졌냐면은요. 예.
김건희 씨가 이제 뭐 강의를 하는데 뭐 저한테 뭐 특강을 해달라 와서 학교 와가지고 그게 아마 저희가 마지막으로 네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그 뒤로도 4대 보험은 나갔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사실은 김건희 씨가 저희 정직원으로 그렇게 있은지도 몰랐어요. 경찰서에서 저한테 4대 보험을 끊으라고 그 끊어달라고 이게 왔어요. 네. 그걸 끊어보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 회사에 근무를 했구나. 이게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오래 네, 근무를 했더라고요. 저는 잠깐 정도, 한 1, 2년? 네, 그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정직원인데 제대로 출근도 안 하고 그래서 봉급도 안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4대 보험은 또 몇 년씩 들어줬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H컬처는 애니메이션 관련 컨텐츠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김건희 씨는 이렇게 컨텐츠 제작회사 근무 경력을 허위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를 정부 지원 사업의 책임 연구자로 임명해줬습니다. H컬처는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을 따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지원 연구 프로젝트의 책임 연구자는 다름 아닌 김건희 씨였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의 경우 연구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책임 연구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경력자나 부교수, 연구원은 박사학위자나 조교수, 연구보조원은 석사학위자 이상이었습니다. 당시 김건희 씨는 석사학위자였습니다. 박사학위는 2008년에나 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자격이 연구보조원밖에 안 되는 김건희 씨가 부교수급 이상이 맡을 수 있는 책임연구원이 된 겁니다. 더 황당한 건 콘텐츠진흥원에서 2007년 1월 H컬처로 현장 실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연구 책임자인 김건희 씨는 현장 실사 자리에 안 나왔어요. 평소처럼 그냥 출근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 연구자로 이름만 올려놓은 거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06년 당시 정부의 학술 연구 용역비 중 인건비의 기준 단가입니다. 책임 연구원은 240만 원, 연구원은 185만 원, 연구 보조원은 128만 원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얼마나 받았을까요? 매달 350만 원이나 받았습니다. 정상적이라면 김 씨는 연구보조원으로 최대 128만 원을 받았어야 합니다. 프로젝트 기간 동안 매일 출근해서 열심히 연구한 경우에나 말이죠. 넷째로 김건희 씨는 홍석화 씨의 수상 내역도 자기 걸로 만들었습니다. 김건희 씨는 수원대와 안양여대 강사에 지원할 때 이력서에 2006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적었습니다. 이게 허위 기재라는 건 이미 밝혀졌는데요. 이 수상 내역도 홍석화 씨의 H컬처가 받은 2004년 우수상을 김건희 씨가 자기 실적으로 가져다 쓴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홍석화 씨는 김건희 씨 논문을 대신 써줬거나 아니면 최소한 본인의 특허와 사업계획서를 가져다 쓰라고 제공해줬습니다. 둘째, 출근도 제대로 안 한 김건희 씨를 자기 회사에서 수년간 근무한 것으로 4대 보험 서류를 조작해줬습니다. 셋째, 정부 지원 사업의 연구 책임자로 자격 요건도 안 되는 김건희를 임명하고 인건비도 기준보다 과다하게 지급해줬습니다. 넷째, 김건희 씨는 홍석화 씨의 수상 실적까지 가져다 자기 걸로 둔갑시켰습니다. 자, 이 정도면 김건희 씨 입장에서 홍석화 씨는 마구마구 퍼주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나 키다리 아저씨 정도는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마치기 전에 김건희 씨 논문 표절 국민검증단 교수들은 어떻게 홍석화 씨가 김건희 씨 논문을 대신 써줬다는 의혹을 갖고 그를 조사했던 걸까요? 홍석화 씨는 2004년 애니타 관련 특허를 출원합니다. 이때 이미 홍 씨는 김건희 씨를 자기 회사의 직원이나 감사인 것처럼 등급시켜줍니다. 2005년 홍 씨는 블로그를 표절해 석사 논문을 씁니다. 2006년 홍 씨는 애니타를 개발하겠다는 국책지원사업 책임자로 김건희 씨를 앉힙니다. 또 2006년엔 홍 씨는 아라리쇼라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데 김건희 씨를 기획이사로 이름을 올려줍니다. 2007년 홍 씨는 애니타 개발을 주제로 한 김건희 씨 박사 논문 작성을 도와줍니다. 김건희 씨 논문도 블로그를 표절합니다. 2008년 홍석화 씨와 김건희 씨는 함께 고려대 언론정보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다닙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봐도 둘 사이의 관계가 정말 의심스럽지 않나요? 또 홍석화 씨는 2004년부터 애니타를 개발해오고 있었습니다. 2006년엔 정부 지원을 받아 애니타를 개발했고요. 김건희 씨가 2008년에 애니타를 주제로 박사 논문을 쓴 게 우연일까요?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홍석화 씨는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네, 아니 논문 쓰는데 그걸 제가 옆에서 뭘 어떻게 제가 지도를 해줘요. 제가 박사가 아니다며 무슨 박사 논문 제가 지도를 합니까? 자격이 안 되는 김건희 씨를 정부 지원 개발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하고 과다하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당시 관련 규정에 맞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태 PD였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조금 됐습니다. 뭐 이게 정말 저분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네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참 어떻게 저런 분은 이렇게 알아서 저렇게 또 충성을 바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한결같은 의미가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정리를 해보면 취재 내용이랑 등등을 단순히 이제 남성을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를 그냥 단순히 이성 교제로만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출세나 경력, 그 다음에 사업, 뭐 아니면 또 해결, 사건 해결 뭐 이런 수단으로 사용한 걸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저희가 이제 양재택하고 윤석열 검사 있지 않습니까? 네. 사귀면서 자기 김건희 씨하고 사귀면서 자기 집안 사건에 대해서 이제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홍석화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출세를 위해서 예, 활용한 도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 리포트의 내용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일단 짚어보면 첫 번째는 이제 논문 대필 의혹이 있는 것, 그 홍석화 씨가 논문 대필의 자로 이제 의혹이 있다라는 내용이고, 이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H컬처라는 곳에서 수년간 이제 근무한 것으로 이제 허위 경력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리포트를 보면 출근도 안 하고 봉급도 뭐 제대로 안 줬다, 그리고 4대 보험을 들어줬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건 4대 보험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예요. 처벌 대상이죠. 수백만 원 과태료 까야 돼야 돼요. 이런 행위를 몇 년 동안 계속 되풀이한 거죠. 근데 홍석화 씨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웃긴 거는 김건희 씨가 그 당시에 정직원이었다는 걸 몰랐던 것. 그게 좀 웃긴 것 같아요. 네. 시간상 편집된 부분이 있는데 예, 처음에 자기 직원이었다는 걸 몰랐다가 뭐 나중에는 자기가 왜 김건희 씨를 감사나 정직원을 안 쳤는지 그 이유를 소상하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네. 뭐라고 하나요? 김건희 씨가 발이 넓어서 대외 활동이나 뭐 네트워크 뭐 구축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발이 넓다는 건 한 290mm 하면 300mm 되나 보다. 아, 참. 근데 세 번째 이것도 황당해요. 이게 정부 지원 연구 사업을 따냈는데 그 연구 책임자, 그러니까 책임 연구원으로 아까 나오던데요. 그거를 임명을 했어요.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네. 취재하면서 보니까 부정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정부에서는 꼼꼼하게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지원을 했는데 그 돈이 엉뚱하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홍석화와 김건희는 그 규정을 세트로 전부 다 어겨버렸어. 일단 김건희는 책임연구자, 뭐 연구책임자라고도 부르는데 그건 자격이 안 됩니다. 책임연구자는 뭐 리포트에도 나와 있는데 박사나 기술사를 따고 4년 이상 경과했거나 또는 석사를 따고 해당 분야 8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돼요. 김건희는 일단 박사가 아니죠. 석사는 99년도에나 따거든요. 이 애니타 개발 사업이 2006년도 사업이에요. 2006년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석사 딴 지 8년도 안 됐어요. 또 이렇다 할 경력도 없죠. 경력이라고 해봤자 H컬처 직원이었던 건데 그것도 거짓으로 이름만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책임 연구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돈도 받아갔어요. 더 받아간 걸로 나오잖아요. 그것도 네. 정말 이상합니다. 학술 연구 영역비 기준 단가라는 게 있는데 정부 규정이에요. 어기면 안 돼요. 2006년도에 이 기준이 어떻게 됐냐 하면 책임 연구원이 한 달에 받아갈 수 있는 인건비가 최대 240만 원. 그런데 김건희는 350만 원을 받아갔어요. 정말 말이 안 되죠. 또 아까는 뭐 돈 월급도 안 줬다고 그러니까 월급도 안 줬다고 했다가 네. 또 350만 원 인건비를 책정했다고 했다가 말이 막 오락가락 계속 오락가락 바뀌고 있어요. 근데 또 요건상이 책임 연구원도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제대로 짚으셨는데 김건희는 당시 석사였고 해당 분야 경력이 1도 없었기 때문에 연구보조원 정도밖에 될 수 없었어요. 연구보조원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6년 기준으로 128만 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돈도 이걸 일단 연구를 해야 그 돈 자체도 그 연구 보조원이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건데 뭐 출근도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한국 콘텐츠 진흥에서 기업이나 대학의 연구 사업에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2007년에 1월에 심사위원들이 H컬처로 현장 실사를 나갑니다. 그 연구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러 나가는 거죠. 그런데 김건희 씨는 그날 책임 연구원인데 안 나. 안 나왔어. 예, 안 나왔습니다. 그것도 책임자인데 말입니다. 그날 심사위원들이 작성한 그 현장 실사 평가표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를. 근데 김건희 이름 난에 부, 재, 중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 아 근데 전 이해가 일단 안 되는 게 이게 어쨌든 규정을 어떻게 보면 다 어긴 거잖아요. 자격 요건, 뭐 인건비 지급, 그다음에 뭐 책임자도 뭐 현장 실사에 없었고. 근데 이제 한국 콘텐츠 진흥원 여기 이제 뭐 세금 국가 기관 산하 기관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건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정말 여기도 이상한 포인트가 있는데 네. 처벌을 안 한 게 아니고 네. 오히려 지원금을 더 늘려주고 더 좋은 성적표를 줬어요. 2006년에 한국 콘텐츠 진흥원이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을 공고해요. 그리고 모두 42개 업체가 지원을 해요. 네. 그 중에 홍석하, 김건희가 개발하겠다는 H컬처의 애니타 개발 사업은 7등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연구과제로 선정이 되죠. 네. 그런데 마지막 평가에서 정말 신기하게도 H컬처는 2등을 합니다. 2등을. 오히려 성적이 올라갔죠. 네. 또 지원금은 모두 7,700만 원을 받거든요. 지원금 액수로 보면 1등이에요. 1등. 참 이게 어이가 없네요. 뭐 하는 건지 도대체. 이게 다가 아닙니다. 뭔가 또 있나요 근데? 뭐 계속 나와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팝팝이라고. 무서워지려고 그러던지. 애니타 사업은 네. 공모 당시에 3D로 네. 개발하겠다고 신청서를 냈어요. 그런데 사업 종료 시점에는 이상하게 2D로 바꿨어요. 네. 3D 개발은 어렵다면서 개발 수준을 확 낮춘 그런 경우예요. 또 그뿐이 아닙니다. 정부 지원 연구 사업은 정부 지원금을 인건비로 50% 이상, 50%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쪽 애니타 사업은 정부 지원금의 90%를 인건비로 써요. 왜 50%밖에 인건비를 쓰지 못하게 했냐면 네. 연구비 타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눠 쓰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규정을 만든 건데 이 규정도 거의 지켜지지 않았죠. 아니 이게 정부 지원금 같은 경우 이게 되게 까다롭게 관리를 할 텐데 이게 뭐 놔두는 왜 그냥 놔둬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뭐 주가 조작해도 괜찮아요. 경력, 학력 위조해도 괜찮고 논문 다 표절해도 괜찮고 그거에 비하면 이건 뭐 예.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워낙 조작이 많으니까 예. 조작 지열이다. 전문용어 한번 썼어. 예. 그러니까 참. 뭐 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한결같다는 말이 이제 약간 이제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뭐 이 보도에 의하면 남자친구로 추정이 되는 그분이랑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뭐 이용한 것도 또 있지만 또 희한하게 이거는 김건희 씨는 본인이 가는 곳마다 이런 특혜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잘못해도 또 처벌도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좀 꾸준하게 이었던 패턴이 아닌가 뭐 싶네요. 예,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예, 이때부터 남들을 속여서 표절하고 경력 위조하고 해도 오히려 출세하니까 결국 나중에 주가 조작까지 손대진 거 아니겠습니까? 검사 남편 이용해서 국민 전체를 속이고 예, 전국까지 거머쥔 거죠. 네. 하여튼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왜 다른 미디어들이 이제 취재를 또 안 하는지 좀 뭐 좀 답답합니다. 이번에 어쨌든 이명수 기자님의 이제 오랜 7개월간의 어떤 취재와 또 박성태 PD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어떤 귀한 소식 어쨌든 저희가 알게 돼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좀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려주시고요.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라고 하네요. 오늘은 또 시작에 불과하다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음 주 방송이 또 있고요. 또 그 다음 주까지도 방송이 계속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이어지고요. 또 오늘 내용 보니까 또 다음 주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있을지 또 매우 기대가 됩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나요? 네, 무서워. 아니, 난 무서워, 이제. 무서워. 네, 무서워지려고 그래요. 자, 네. 그 무서운 얘기 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 제가 첫 방송 때도 잠깐 말을 했는데 자, 김건희, 과거, 그리고 인간관계, 성결, 네. 그리고 일상, 그리고 여성분들이 뭐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성형, 그리고 남자 관계. 네, 그만 하세요. 네. 네, 그만 얘기하세요. 위험해, 위험해. 제가 가족이겠습니다. 네, 그 가족들의 이권이라든가 대통령실 사적 체험까지. 네, 그만 하시라니까. 그만해. 그만해. 왜 이렇게 말을 안 해. 하여튼 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 그런 내용들이 계속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뭐 아마도 이 방송을
그걸 보게 되면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이 측에서 굉장한 외압이 들어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막을 수 없어. 어? 뭐 나는 막을 수 있을지 몰라. 이명수를 못 막아. 저는 그런 예감이 들어요. 네, 하여튼 제가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다음 주 토요일 6월 3일 오후 1시에 김건희 친척 12시간의 녹취록 대단한 김건희 세 번째 보도가 이어지니까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네. 다음 주 토요일 1시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서 할 거는 마약 전부 다 뿌리 잡아야 돼. 일본한테 내린다 했는데 또?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는 도움을 받을 때 분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수용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줄을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한 말씀 해주세요. 나는 기자들하고 한 명도 안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